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2020년 마지막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2021년 예고를 겸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채널에서 주로 인공지능과 기술에 대한 리뷰를 많이 해왔는데요. 내년에는 IT를 비롯해서 더 다양한 기술의 역사 컨텐츠도 많이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의 변화에 IT 기술과 IT 역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고 영상이라도 뭔가 좀 영향가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역사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에는 크게 랑케와 크로체라는 인물의 두 가지 역사관이 유명합니다. 랑케는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여 역사를 있는 그대로 검증해서 기술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요. 그에 비해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오늘의 역사다. 이런 언급과 같이 역사가에 의해서 오늘날의 시각이 들어가 해석되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들의 시각을 종합한 E.H. 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이것으로 이제 역사를 기술했고요. 또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언급도 했죠. 근데 저는 여기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명절을 쓴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언급한 미래는 역사의 연장이다. 이런 시각에서 미래 지향적인 역사의 해석을 더해서 역사를 말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IT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근미래에 우리들의 미래를 읽는데 매우 중요한 교훈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역사와 미래의 이야기를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재미있는 강의 콘텐츠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